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거 안 맞아요. 죽어서 이름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도 못 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보면은 저기 장례식장에 가면 위패 대신에 뭐 부적이 아닌지 지방을 써놓는 경우 많대요. 지방을 쓰지 말고 우리 불자들은 위패를 써야 됩니다. 위패를 써야 돼요. 지방에 뭐라고 쓰였던가요? 경고 학생 부군 신이. 거기에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름을 누가 남겨? 그리고 여자분이 가실 때는 뭐라고 나오죠? 현비 이윤 무슨 씨 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이름 없어요. 성은 나와 있네. 그래도 우리 여자가 좀 더 주의가 높은